아급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의 보행훈련에 노봇 보조훈련 Robotic Assisted Gait Training 이 보존적 보행훈련보다 더욱 효과적인가요? 뇌졸중은 뇌혈관 사고로 발생하는 성인의 후천적 장애를 유발하는 뇌병변 중 하나로 뇌졸중 발병 후 생존자는 팔다리 마비, 인지 손상, 시력 손상 및 보행 장애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급성 편마비 뇌졸중 subacute hemiparetic stroke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 보조 훈련 기구 robotic assisted gait training the locomat morning walk walkbot prostep plus or gait trainer 등을 이용한 보행 훈련이 보존적 보행 훈련만 시행한 경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는 버그 균형 척도 Berg Balance Scale, BIS 10m 걷기 검사 10m 차, Walk Test, 10m 6m 기능적 보행 지수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FAKE 수정된 바텔 지수 Modified Badal Index, MDI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급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자료 검색어는 PubMed, InBase, ProQuest, Cochrane Library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2021년 6월 11일까지 게시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ETITS, 문헌을 추출하였다. 중복 제거 후 문헌 선택과 분류를 통하여 최종 5편의 RETITS 논문이 선택되었으며 253명의 아급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논문에 나타난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의 강도는 30분에서 60분까지 논문마다 다양하였고 치료 횟수는 15회가 2편, 20회가 3편이었다. 또한 2집단 실험군 대조군 연구와 4집단 실험군 대조군 연구로 구분되었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이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양적 및 질적 합성에 선택된 5편의 RETITS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논문을 양적으로 합성한 결과 BIS, 10m, 6m, FATE, KIMBE의 점수는 보존적 보행훈련과 로봇 보조 보행훈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선택된 연구의 질적 합성을 통한 분석 결과 5편의 연구 중에서 1편은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의 임상적 효과는 뇌졸중 발병 이후 생존자를 대상으로 보존적 보행 훈련만 시행한 경우와 전체 평가 내용에서 유사함을 보고하였고 나머지 4편에서는 보존적 보행 훈련보다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을 병행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개선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내용은 의과학연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이베피디아 근거기반 임상질문 답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